어, 따뜻하겠다. 맛있는 거 많이 파시네. 아침 일찍이라 뭘 열었는지 모르겠다. 저도 먹을 수 있는데. 어, 냄새가 났다. 네. 어? 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 저 여기 단골이에요. 그래? 어머님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네. 오, 다 안 해, 진짜. 아, 그럼요. 근데 너무 부지런하세요, 진짜. 오뎅 국물 좀만 먹자. 제가 퍼드릴게. 근데 제가 인사를 잘 안 들고 와, 뜨끈하다. 깨끗하잖아요. 그치. 국물이. 국물이 맑다. 예, 육수를 제대로 내셔갖고. 구수한 냄새. 이분도 똑같이 하시고. 아. 여기 다 그래요. 이 시장 전체가. 같은 오뎅인데 왜 집에서 해 먹으면 이 맛이 안 날까? 그걸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집에서는 왜 이런 맛이 안 날까? 사장님. 집에서 해 먹으면 왜 이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요. 개부터 해가지고. 맞아. 아, 국물에. 아우, 맛있게 내셨네. 많이 파세요. 건강하세요. 어, 뜨끈뜨끈하다, 뱃속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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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네, 멋지. 네. 감사합니다. 연기상. 여기도 멋지. 멋지? 예, 고맙습니다. 많이 가세요. 어? 야. 원래 여기, 언니는 어디 가셨지?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 아직 안 나오셨어요. 여기가 내 단골이에요. 아, 진짜? 응. 두부가 지금 만든 두부 하나 주세요. 한모가 엄청 크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선배님. 이따가 가가지고 저 간장 있을 때 먹자, 간장. 아, 그냥 먹어도 딱 맞아. 아니, 내가 뭐 저 유치장 갔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나는 여기 밥 없어도 여기 두부 갖고 가면 먹어요. 거꾸로 해서. 맛있죠? 맛있다. 다르죠, 맛이? 생두부가 그냥 먹어도 네. 맛있네. 그냥 먹어도 네. 맛있네. 많이 파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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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좋아요, 분위기가. 여기 예전에 국수 먹으면 막 열무 막 주시고 그랬어. 참 좋았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맛난 거 드세요. 어? 네. 막걸리 한 잔? 오! 낮술. 낙이다, 낙이야. 나도 한 잔 먹고 싶은데. 어? 앉아서 먹어. 막걸리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딱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갈까? 네. 앉아. 여기서요? 아, 앉아. 아, 앉아도 될까요? 어, 어. 선배님, 선배님도 어. 앉으셔야지. 어. 여기 앉으세요. 야. 맑은 걸로 드시는구나. 아니요, 흔들어. 흔들어야 돼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방식이 다 있어, 어, 따로. 어. 왜냐, 사람 잘못하면 턱 터져서. 막걸리는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렇지. 흔들어요? 네, 네. 원래. 맞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어. 막춤이라고. 어.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살짝 기울여서 꾹 한번 눌러줘. 그래야지. 절대로 안 넘칩니다. 그래야지 안 넘칩니다.
자, 받으시고. 아유, 건강하십시오. 네, 이거는 따라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아,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주는 뭐 드셔요? 안주야? 지금 납작이 만두 시켰어요. 아, 진짜요? 예. 납작이 만두 나오잖아요. 와, 이거 서비스야! 야, 네 명이라고 딱. 아, 진짜. 납작이 만두? 납작이 만두 하나 먹어보려고. 맞아요. 아, 이게 납작만두. 이게 선배님 이 맛이 요새 흔치가 않아. 이게 고춧가루가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맛이? 납작만두. 시장에 와야 옛날 맛을 찾을 수 있어. 그렇죠. 네. 우리 아주 옛날부터 이게 있었잖아, 납작만두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들고 다니면서 납작이, 납작이 만두에다가. 맞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니셨으면 지금 몇 년 되신 거야? 지금 63세. 63세요? 예. 진짜요?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젊으셔, 다? 50년 됐거든요. 와, 대박. 50년. 그만했을 때부터. 이게, 이 시장이 네.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네. 그니까 제가 25년 전부터 왔으니까 여기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네. 옷을 골라보자고. 아 좋아요. 요 안에 요 안에가 다 옷가게야. 여기요? 응 어. 내가 한번 가보자. 우리가 밝은 걸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이런 거 되게 할머니 패션. 그렇죠. 되게, 어. 네. 조끼 이런 거. 좋죠. 이런 조끼. 네. 어때? 이런 거. 근데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쨍한 거 없나?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이거 아니야? 너?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입었는데. 선배님 이거 어때요?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선배님한테 딱이야. 한번 입어봐야 돼 옷을. 아니 입고 입으셔도 될 것 같아. 맞아, 맞. 어머 맞는다. 어머 맞는다. 선배님, 나는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선배님 어울릴 줄 알았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우 잘 어울리시네. 아이고 웃기다 이거 재밌다. 화려한 게 어울리시네. 네가 입어 입어. 그럴까? 어. 똑같은 거 입을까요? 똑같은 게 없어서. 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여긴 특별한 것만. 어, 너 이거야. 이거요? 이게 훨씬 나. 선배님 이거예요. 이게 훨씬 나. 이거 좋아. 달려야 돼, 선배님. 이걸로 결정했어. 응.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자, 이제. 좋아요, 예. 네. 사장님. 이거 두 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25,000원, 45,000원. 이건 45,000원. 오, 이게 비싸구나. 아싸! 내 거지 비싼 거. 이건 얼마죠? 많았죠. 야, 더 싸. 가만있어,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되지? 75,000원인데 네. 75,000원.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75,000원. 저기 오늘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그 거기에 우리 나오기 위해서 이거 옷 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문천식 씨하고 선희 씨 하나 사줄까, 이거? 아니, 아까 그거 하나 더 산 거 있잖아. 아니, 그거 내가. 그거 선희 주자. 아니,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네, 아니, 이제 빨리 가자. 네. 가.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고요. 아니 선으로 하나씩 사주면 들어가겠다. 이거 선이 줄 거야. 안 해. 내가 이거 선이 줄 거야. 안 해. 이거 너무 세련되다. 선배. 선배님. 오, 되게 잘 어울려. 웬일이야. 나 원래 이 색깔 잘 받아.
저도 그냥 이것만 입어야 되겠다. 그래. 그쵸? 이거는 선이 주자니까. 누구야? 정선이. 안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 정선이 입히면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선희 씨는 이거 안 입어. 입어. 이상하다. 나 선희 씨 잘 아는데 스타일이 이런 쪽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정선이를 위한 옷이야. 내가 볼 때. 네. 생방송 준비하실게요. 예. 아, 네. 어서 오세요 누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누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뭘 들고 오셨네. 네, 시청자. 네. 색깔도 이걸 맞추신 거예요? 아, 장보고 왔는데. 장보고 왔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지금은 천원시대. 와, 오랜만에 예능으로 인사드리는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아, 예. 지라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불로촌에서 오를 담당하고 있는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라버니 이원종. 아, 그렇습니다. 오라원종. 안녕하세요. 지라시 여러분. 오누이 중에 누이인 황석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하셨습니다. 김경주님이 미니로. 근데 두 분 의상을 합의하신 건가요? 오, 의상. 네. 아니, 누가 봐도 커플룩이에요. 네네. 4456님. 오늘 두 분 불광시장 오셔서 저희 어묵집 오셨는데 어묵 잘 드시고 가셨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웰컴 투 불로촌 대박 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지라 씨의 위력이구나. 오늘 거기 다녀오셨나요? 그분의 위력이죠. 네, 진짜로. 거기서 산 옷이에요. 그 시장 안에서. 네네네. 네. 그 이원종님이 뭔가를 잔뜩 갖고 오셨다고. 네, 아까 석정 누나랑 뭐 잔뜩 양손 들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조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이스, 뭘까요? 네. 어머 세상에, 자꾸 실업적이 너무. 자, 직접 움직여보겠습니다. 많아요. 어머 세상에. 목이 많아요, 이. 어머, 이거야? 우리 선희 씨 모자. 네, 모자.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어울린다. 너무 어울린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어울린다. 아, 근데 이모가 이런 모자 좋아하거든요. 팔짱에 여기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건 천식이. 저도 형이? 네. 이거에 딱 어울려. 나도. 이렇게. 네, 가벼워요. 아유, 잘 어울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우리 싸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선희 씨한테 입어봐 이거 보내고. 예. 아, 자, 네. 장을 보셨는데 어머 이런 네. 뉴욕을 어머 이거 봐 딱이다 딱이다 야 어울리네 인간의 맞춤 인간의 맞춤 시장에서 너무 예쁜 옷을 사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누나. 네, 근데 이런 옷 좋아. 정말 좋아. 나 좋아해요. 나 집에서 이런 옷 입었어요. 내 말이 맞잖아. 네. 그러네. 아니, 근데 이런 룩이 요새 그랜드 룩이라고 유행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 석정이도 좋아. 아 그래 나도 있어. 중요한 거 있어. 내가 저 옷에 너무 하여튼 또 있어 또 있어. 여러분 보는 라디오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 차원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제가 조경수도 키우는데 그 친구들을 너무 커서 화분을 가지고 너무 커서 예예. 제가 제일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예요. 외성 귀뚜레야. 향이 아주 가득하고. 진짜요?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나비가 너무 향 때문에 많이 쫓아다녀서. 진짜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만큼 커. 봄 되면요? 꽃이 가득해서 11월 초까지 꽃이 옵니다. 얘네가? 봄부터. 우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주고받는 이러한 생생한 현장을 듣고 계신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서 또 이야기 꽃을 피워볼게요. 와, 저 선물 좀 누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나옵니다.